이번 시간에는 탄수화물 대사의 첫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개별 영양소들이 세포 내에서 어떻게 이용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광합성의 첫 번째 생산물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다른 영양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 충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이 생물체의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영양소들은 여러 가지 그 방면으로 이용이 됩니다만 크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부분, 그리고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부분, 이 두 가지 분야로 이용이 됩니다. 이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그 지구상에서 제일 풍부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서의 중요성이 대단히 큽니다. 오늘은 그 탄수화물이 이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학습 목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수화물 대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첫째, 탄수화물의 분해, 합성 대사 골격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글루코스 분해 대사의 구체적인 골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산소 존재 여부가 글루코스 분해 대사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글루코스의 해당 작용 및 크랩스 회로 분해 대사 결과물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소가 충분할 때 에너지가 잘 생성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그 탄수화물로부터 에너지가 생산되는 대사를 공부하겠는데 그 전에 그 탄수화물 대사 전체에 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탄수화물 대사의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생물체가 그 탄수화물을 섭취하거나 흡수할 때는 주로 이 다당류나 소당류의 형태로 그 흡수거나 흡수하거나 섭취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세포에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당류로 분해가 돼야 됩니다. 분해돼서 세포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사 반응을 거쳐서 이용이 됩니다. 탄수화물이 단당류로 전환된 후에 우선 해당 작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은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라이보스 5 포스페이트는 여러 가지 반응을 거쳐서 DNA, RNA 원료로 이용이 되고 글리세롤로 전환이 돼서 지방의 원료로도 이용이 됩니다. 이 단당류가 해당 과정 중에서 변화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함량이 적은 물질로 점차 전환이 되면서 고에너지 축적 물질인 에너지를 다량으로 축적하고 있는 고에너지 물질인 ATP가 형성이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전자가 이탈합니다. ATP는 이 생물체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바로 이용될 수 있는 고에너지 물질이죠. 이 전자는 다시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기를 거쳐서 ATP를 다시 생산하게 됩니다. 해당 작용 결과 생산된 것이 파이루빅 애시드인데 파이루빅 애시드는 다시 아세틸 코에이로 전환되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크랩스 회로라고 하는 순환 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지방산 그 아세틸 코에이가 지방산 그 원료로 이용되기도 하고 이 과정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적은 물질로 전환되면서 고에너지 물질인 GTP가 생산되기도 합니다. 이 GTP는 ATP와 마찬가지로 고에너지 물질이기 때문에 생물체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즉 GTP가 GDP로 전환이 되면서 축적되었던 에너지가 이탈되면서 생물체가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해당 과정과 마찬가지로 전자가 이탈합니다. 이 전자는 전자 전달계에서 다시 ATP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또 해당 작용 중간 물질 혹은 크랩스 회로 중간 물질이 아미노산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또 아미노산이 전환이 돼서 해당 과정 중간 물질 그리고 크랩스 회로 중간 물질로 전환이 돼서 이 탄수화물이 이와 같은 그 대사 과정과 동일한 그 대사 반응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해당 과정과
크랩스 회로 과정 중에서 ATP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되고 GTP라고 하는 생성이 되고 또 이탈된 전자가 전자 전달기에서 ATP를 다시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 대사에서 해당 작용과 크랩스 회로는 탄소로부터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즉 에너지가 이탈되는 대단히 중요한 반응에 걸리게 된다. 물론 이 전자 전달기도 마찬가지죠. 또 이런 그 대사 과정 중에서 중간 물질이 DNA나 RNA로 합성되기도 하고 글리세롤로 합성되기도 하고 지방산으로 합성되기도 하고 또 아미노산으로 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의 이와 같은 그 대사들은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사 반응과 그것들이 다른 물질로 전환 합성되는 전환되는 그런 그 대사 과정과 또 단당류가 다당류, 소당류로 전환 합성되는 그런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대사 과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 탄수화물은 생물체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혹은 다른 물질을 합성하는 원료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탄수화물 대사의 그 분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사를 분해 대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탄수화물이 에너지 함량이 적은 물질로 점차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이탈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분해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 같이 해당 과정 크랩스 회로 전자 전달계가 있었죠. 해당 과정에서는 ATP가 직접 생산되고 크랩스 회로에서는 GTP가 생산되고 전자 전달계에서는 해당 과정과 크랩스 회로에서 이탈된 전자들이 여기에서 전자 전달 물질에 따라서 전달되면서 ATP가 생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탄수화물이 분해 대사입니다. 다음에 합성 대사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생물체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탄수화물로 전환되기도 하고 또 축적되기 위해서 다당류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지질 성분 합성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죠. 지방산과 글리세롤 합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이 탄소 골격이 합성되는데 원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분해 대사, 다른 물질이 합성 원료로 사용되는 합성 대사로 분류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해당 과정과 크랩스 회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탄수화물 분해 대사의 첫 번째 단계인 해당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대사는 거의 대부분 글루코스로부터 설명이 돼서 시작이 글루코스로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그 광합성의 첫 번째 단계의 합성 물질이 글루코스이고 또 글루코스가 자연계에서 제일 풍부하기 때문에 보통 글루코스로부터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다른 그 탄수화물들은 이 중간 단계 물질로 전환이 돼서 이 대사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전분이나 섬유소와 같은 것은 글루코스로 분해되기 때문에 글루코스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글루코스는 ATP를 소모하면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전환되고 프락토시 6포스페이트를 거쳐서 ATP를 다시 한 분자 소모하면서 프락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가 됩니다. 이것은 분해가 돼서 탄소자가 3개인 글세랄다이드 3포스페이트 혹은 디하이드록지 아세톤 포스페이트로 전환됩니다. 이 글세랄다이드 3포스페이트는 탄소 숫자가 3개이면서 이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와 평형을 이룹니다만은, 이 글세랄다이드 3포스페이트가 다음 단계로 이행되는 중간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프락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까지는 탄소 숫자가 6개인데 이것은 3개이기 때문에 두 분자의 글세랄다이드 3포스페이트가 형성됩니다. 이 글세랄다이드 3포스페이트가 1,3 비스포스페이트 글리세릭 애시드로 전환될 때에 전자가 이탈을 하는데 그 이탈된 전자는 NADH에 포집이 됩니다.
여기 한 분자가 생성됩니다만은 글리세라이드 포스페이트가 원래 글루코스 한 분자로부터 두 분자가 생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분자의 NADH가 생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탈된 전자는 전자 전달계를 거쳐서 ATP를 생산된다고 이미 공부를 했는데 바로 이 NADH가 이탈된 전자를 포획을 해서 그 전자를 전자 전달계에 전달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물질이 됩니다. 1,3-bisphosphoglyceric acid는 ADP를 한 문자 소모하면서 3-phosphoglyceric acid로 다시 전환됩니다. 글루코스 한 문자로부터는 이것이 두 문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루코스 한 문자가 해당 과정을 거칠 때 이 단계에서는 ADP가 두 문자 소모가 되면서 두 문자의 ATP가 생산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2-phosphoacid를 거쳐서 2-phosphoenol-5-acid로 전환된 후에 이것이 ATP를 생산하면서 5-acid로 전환됩니다. 역시 이 2-phosphoenol-5-acid도 글루코스 한 분자로부터는 두 분자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글루코스 한 분자가 이 대사 과정을 거칠 때 두 분자의 ATP가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ATP가 소모되는 반응과 ATP가 생산되는 반응 그리고 NADH가 생산되는 반응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그 대사 반응은 생물체의 그 에너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이 됩니다. 이것이 해당 작용이 조절되는 그림입니다. 즉 그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많이 필요할 때는 에너지 생산 대사가 촉진이 되고 에너지를 필요하지 않았을 때는 그 에너지 생산 대사인 해당 작용이 억제가 된 것입니다. 즉 ATP가 많이 생산돼 있어서 에너지 생산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여분이 많을 경우에는 이 해당 작용이 억제가 되고 ATP가 소모가 돼서 ATP 소모에서 생산된 ADP 양이 많아지면은 이 대사는 촉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2-phosphoenol-pyruvate가 pyruvate로 전환될 때에 ATP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ATP가 많이 생산돼 있을 경우에는 ATP가 이 대사 반응을 억제를 해서 ATP 생산을 조절합니다. 즉 이 반응을 주도하는 pyruvate kinase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이 대사를 억제를 해서 ATP 생산량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여기 그 반대 현상의 반응에 대한 조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프락토스 6 포스페이트가 프락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로 전환될 때에는 ATP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ATP가 소모가 된 반응의 경우에는 소모가 되면은 AMP나 ADP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 AMP나 ADP가 많이 소모됐다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AMP나 ADP 즉 ATP가 소모되어서 생산된 이와 같은 생산물들이 이 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해당 반응 전체가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생물체 내에서는 그 대사 작용이 조절이 되면서 필요한 물질들이 효율적으로 생산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해당 작용의 결과를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해당 작용 결과 생산된 에너지 관련 물질입니다. 글루코스 한 분자가 소비가 되면은 ATP 소비가 되면서 ATP가 두 분자 소비가 되고 ATP가 네 분자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ATP가 두 분자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탈된 전자를 포획하는 NADH는 두 분자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루비게시드는 두 분자가 생산이 됩니다. 이 대사 과정에서 생물체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ATP가 두 분자 생산이 됩니다.
이 ATP가 생산된 결과만으로 에너지 생산 효율을 계산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글루코스 한 분자에 존재하는 총 화학 에너지는 686kcal입니다. ATP 한 분, 글루코스 1몰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죠. ATP 1몰이 그 ADP로 분해가 되면은 7.3kcal가 방출이 됩니다. 이 글루코스 1몰로부터는 ATP가 2몰이 생산되기 때문에 총 그 2몰이 그 ATP가 ADP로 분해되면은 14.6kcal가 획득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의 백분율을 보면은 2.1%에 해당합니다. 즉 글루코스 1몰이 해당 과정을 거쳤을 때에 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 효율은 2.1%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글루코스 한 분자가 해당 과정을 거칠 때 생산되는 ATP, NADH, 파르베시드 양을 분자 숫자로서 설명했습니다만은 글루코스 1몰이 분해될 때에는 동일하게 ATP, NADH, 파르베시드가 각각 2몰씩 생산되는 것이죠. 그런 그 몰의 개념에 근거를 해서 에너지 효율을 이와 같이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작용 결과 생산된 것이 ATP, NADH, 파이루비게시드였죠. ATP는 생물체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즉 ADP로 분해되면서 ATP에 축적된 그 에너지가 이탈되는데 그 이탈된 에너지를 생물체가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NADH와 파이루빅 에시드는 다시 다른 경로를 거쳐서 이용되면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물질은 세포 내에 그 산소가 존재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그 이용되는 경로가 다릅니다. 그 이용되는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가 충분한 경우를 호기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산소가 충분한 경우에는 파이루빅 에시드는 크랩스 회로라고 하는 두 번째 회로를 거쳐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NADH는 산소가 충분할 때는 전자 전달계를 거쳐서 ATP를 다시 생산하게 됩니다. 이 전자 전달계를 거쳐서 ATP가 생산된 것을 산화적 인산화로 기계합니다. 산소가 없는 현기 상태에서는 이 젖산 발효 혹은 알코올 발효가 됩니다. 이것은 생물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효모 같은 것은 알코올 발효를 하고 젖산균은 젖산 발효를 하게 되죠. 이 동물체의 근육에서는 이 젖산 발효가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파이루게시드가 젖산 발효를 거칠 때는 생산한 NADH를 소모하면서 젖산으로 전환됩니다. 알코올 발효의 경우는 파이루빅 에시드가 아세트알데히드를 거쳐서 생산된 그 해당 과정에서 생산한 NADH를 소모하면서 알코올을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현기 상태에서는 생산된 파이루빅 에시드나 NADH는 더 이상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젖산 혹은 그 알코올로 전환되면서 소모되게 되는 것입니다.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는 NADH와 그 파이루게시드는 다음 단계의 대사 그 반응 단계를 회로를 거쳐서 ATP를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크랩스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미 설명과 같이 크랩스 회로라는 것은 파이루게시드가 산소가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거치는 대사 반응이죠. 파이루게시드가 아세틸코에로 전환이 돼서 아세틸코에가 옥살로 아세틱 에시드와 결합을 해서 시트릭 에시드로 전환되면서 이 크랩스 회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파이루빅 에시드가 아세틸 코에로 전환될 때 NADH가 한 분자가 생산됩니다. 이때 탄산가스가 한 분자 이탈을 해서 생산을 합니다. 이 회로의 이름이 크랩스인 것은, 크랩스 회로인 것은 이 회로를 발명한 사람이 크랩스 회로라고 하는, 크랩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크랩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는데 또 다른 두 개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TCA 회로, 트리카복실릭 에시드 회로 혹은 구연산 회로, 이 두 가지 이름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TCA 회로라는 것은 트리카복실릭 애시드의 약자인데 이것은 카복실기가 세 개가 붙어 있는 이와 같은 그 산이 유기산이 그 게재되어 있는 회로다 해서 트리카복실릭 애시드 회로, 즉 TCA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또 구연산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시트릭 애시드죠. 그 시트릭 애시드가 여기에 그 첫 번째 물질로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연산 회로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세틸 코에가 옥살로 아세틱 애시드와 결합을 해서 시트릭 애시드로 전환된 후에 이와 같은 물질들을 거쳐서 알파 케토 글루타릭 애시드로 전환되면서 여기에 NADH가 또 하나 생산됩니다. 즉 NADH가 생산된다는 것은 해당 과정에서 이미 공부했듯이 이탈된 전자가 NADH에서 포획이 돼서 NADH에 간직돼 있다고 하는 얘기죠. 또 알파 케토 글루타릭 애시드가 석신일 코일로 전환되면서 전자가 이탈하면서 여기서 NADH가 또 한 분자 생산이 됩니다. 석신일 코에가 석신일 애시드로 전환되면서 ATP와 동일한 고에너지 물질인 GTP가 생산이 됩니다. 석신릭 애시드가 후발릭 애시드로 전환되면서 전자가 이탈이 되는데 이때 이탈된 전자는 FAD에 포획이 돼서 FADH2가 생산이 되면서 여기에 간직이 됩니다. 이 FADH2도 그 NADH와 마찬가지로 전자 전달계에서 ATP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와 같은 회로를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파이루빅 애시드는 크랩스 회로를 거쳐서 ATP를 생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 크랩스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해당 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NADH 전자가 이탈돼서 NADH에 그 고정되는 그런 그 회로 그리고 고에너지 물질인 GTP가 생산되는 그런 대사 반응에 주목을 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그 크랩스 회로도 해당 과정과 마찬가지로 세포에서 에너지 필요 여부에 따라서 조절이 적절히 이루어집니다. 그 조절 양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크랩스 회로의 대사가 조절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해당 과정과 마찬가지로 ATP가 충분히 생산되어 있을 때는 그 ATP가 이 대사를 제어를 해서 ATP가 생산되는 것을 조절을 하고 또 이 ADP가 많이 생산이 돼서 ATP가 많이 소모됐을 경우에는 그 ADP가 이 대사를 촉진을 해서 ATP 생산을 촉진합니다. NADH가 많이 생산됐을 때는 역시 NADH가 이 대사를 제어를 해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그 양태가 적절하게 조절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런 예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ATP나 NADH는 이 대사 반응을 제어를 해서 에너지가 에너지 생산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또 AMP나 NAD와 같은 것은 그 에너지 생산 물 에너지를 그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물질들이 분해돼서 생산된 그런 걸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런 대사 반응을 촉진을 합니다. 여기에도 동일한 그런 양태가 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ATP나 NADH는 이 대사 반응을 억제를 해서 ATP와 NADH가 생산되는 것을 감소하도록 하고 이 ADP는 이런 대사 반응을 촉진을 해서 이런 그 대사 반응이 잘 조절이 진행이 돼서 그 ATP 에너지가 잘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해당 과정과 마찬가지로 크랩스 회로도 이 대사 과정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면서 생물체 내에서 필요로 한 만큼만의 에너지만이 즉 ATP, GTP, NADH, FADH2가 생산될 수 있도록 조절된 것입니다. 이 크랩스 회로의 결과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루빅 애시드가 아세틸 코에로 전환되면서 NADH 한 분자와 탄산가스 한 분자가 생산이 됐었죠.
글루코스 한 분자로부터는 파이루빅 애시드가 두 분자 생산되기 때문에 글루코스 한 분자에 해당하는 결과는 파이루빅 애시드가 NADH가 파이루빅 애시드가 아세틸코에이로 전달될 때 두 개로 두 분자가 생산이 되고 CO2도 두 분자가 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NADH 그 크랩스 회로로 그 아세틸코에이가 그 진입됐을 때는 NADH가 파이루빅 애시드 한 분자로부터 세 분자가 생산되는데 글루코스 한 분자의 경우는 여섯 분자에 해당하고 FADH2는 글루코스 한 분자의 경우는 두 분자, GTPAU는 두 분자, 탄산가스는 네 분자가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파이루빅 애시드 한 분자가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되면서 크랩스 회로에서 생산되는 이들 물질이 숫자죠. 글루코스는 이들 물질 숫자의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글루코스는 탄소가 6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탄산가스가 두 분자 이탈했고 그래서 탄산가스가 네 분자 이탈했기 때문에 완전히 글루코스의 탄소는 탄산가스로 분해가 돼서 이탈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이 글루코스와 크랩스 회로를 거쳐서 글루코스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사 반응을 거치는데 오늘 공부한 해당 과정과 크랩스 회로의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작용에서 글루코스 한 분자로부터 ATP가 두 분자 생산됐고 NADH가 두 분자 생산됐죠. 산소가 많은 상태에서는 충분한 상태에서는 해당 작용 결과 생산된 파이루빅 애시드가 크랩스 회로를 거치는데 이때에 GTP가 글루코스 한 분자로부터 두 분자, NADH는 여덟 분자, FDH는 두 분자, 그리고 탄산가스가 그 크랩스 회로에서 여섯 분자 생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생산된 GTP나 ATP는 생물체에서 바로 이용될 수 있고 NADH2와 FADH2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그 전자 전달을 거쳐서 다시 ATP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연습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코스의 해당 작용에서 ATP가 생성되는 경로를 제시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1,3-phosphoglyceric acid가 3-phosphoglyceric acid로 전환될 때 ATP가 생산됐고 2-phosphoenol pyruvic acid가 pyruvic acid로 전환될 때에 ATP가 생산됐죠. 글루코스 1몰이 해당 작용과 크랩스 회로에서 분해될 때 생산되는 에너지 관련 물질의 종류와 양을 제시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ATP 2몰, GTP 2몰, NADH 10몰, FADH2 2몰이 생성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탄수화물이 분해 대사 중에서 해당 과정과 크랩스 회로를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해 대사의 마지막 단계인 전자 전달계를 공부를 하고 탄수화물이 합성 대사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와 같은 그 대사들은 모두 세포 내에서 일어납니다. 해당 작용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크랩스 회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